네, 오전에 질의하던 두 고위 경찰의 고급 사교 클럽 회원권 비위 사실 관련해서 시민 감찰 위에서는 징계를 요청했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서 불문 종결한 문제, 그 징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제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짜 뉴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총리의 일성을 국민의 목소리를 옥죄는 어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말씀 주신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저는 본의 아니게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라는 말도 안 되는 네이밍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것마저도 전문 변호사일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던 10년이었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으로부터 비롯된 사이버 모욕죄, 소위 최순실법이었죠.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등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국민의 목소리를 옥죄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금이 동원되고 조직이 동원되는 방식의 그런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가짜 뉴스라는 위법 행태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내고 창조한 것은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가짜 뉴스의 산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댓글 사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첫 실체가 드러난 이후에 수사팀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 결과 발표 예고만 하고 발표한 바 없습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 구속된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요. 지난 8월 21일 날 전체 회의시에도 수사 발표 시점 묻자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사저널 단독 내용인데요. 범죄 일람표, 영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나온 주요 댓글 분석입니다. 1만 2,429건. 근데 이건 이외에도 나머지 건다 합했을 때 영장 미첨부 댓글까지 포함한 6만 건 이상입니다. 주요 댓글 게재 사항은 계속 오늘도 거론되고 있었던 국민의 여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집회들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댓글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했답니다. 주로 보면은 경찰 업무, 정부 옹호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조현호 개인 비호 건도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신분을 숨기는 댓글도 합니다. 얼마나 했으면 그 경찰인가 하는 사람들이 잡아가겠습니까? 경찰이 단 겁니다. 연예인 비하하면서 김여진 씨입니다. 희망버스 지원을 했었죠. 이상한 여자의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본적 없는 연예인? 게다가 색깔론까지 등장합니다. 북한에서 시킨 것 같은데? 김정일 지시 받은 거 아니야? 망둥어 띠니까 꼴뚜기가 띈다는데 경찰이 작성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현호 차명계좌 발언을 옹호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님은 왜 경찰에 수사하지 않고 미루냐면 항의 방문하면 검찰이 문재인님 말 듣고 수사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지시 댓글도 있습니다. 폭도를 제거해서 평온한 사회를 만듭시다. 자, 입장문을 발표하는 조현호. 민감용 청장을 운운했습니다. 민감용 청장이 이러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항의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 경찰청장의 의지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대목이다라고 하면서 뻔뻔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현격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질 때 드러난 경찰의 조직적인 관여 증거인 여러 문건들에 보면은 용산 사건, 쌍차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집회 현장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댓글 공작에 수많은 조직이 동원된 것들이 버젓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경찰청장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입장문에 몇 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뭐 경찰청장님한테 뭐 소통된 게 있습니까? 이거 보는 경찰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련한 결과 발표는 언제 하실 겁니까? 벌써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항의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이런 수사 지휘하신 겁니까? 드러난 증거에 대한 전문적 판단, 소신, 의지에 기인해서 수사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댓글 수사단인 특별수사단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해서
저에게 저도 수사 결과만 보고받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보강 수사 사안이 남아 있어서 조금 당초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시사선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들의 현실이 드러났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 두껍지 않아서 수사 결과 발표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과 마무리 통해서 보통은 발빠르게 중간 수사 발표 뭐 이런 방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조속히 서둘러 주시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익표 위원님 4분 하시겠습니다.